first good tonight. Yeah.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이제 트랜스포머의 무비 버전으로 나오는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인 재즈입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처럼 조금 조기 발매가 됐어요. 원래 발매 예정일이 11월이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앞당겨져서 벌써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박스 정면에는 이제 재즈의 로봇 모드와 비클 모드, 그리고 넘버링 NPM 9번 오토봇 재즈, 8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헤스브로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샘이 큐브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의 조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고 있는 재즈랑 이렇게 반으로 찢긴, 이제 메가트론이 영화상에서 재즈를 반으로 찢어서 죽이는데 그거를 이제 재현해주는 기믹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재현해 줄 줄은 몰랐어요. 메가트론,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의 얼굴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마스크를 쓰셨다가 빼셨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비클 모드도 되게 깔끔하고요.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를 여시게 되면 이제 큐브를 들고 뛰는 샘, 그리고 무기, 그리고 허리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기믹, 그리고 재즈의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딱 아직 포장도 안 뜯었을 때 딱 보시면 이런 곳에 이제 조금 도색 까짐이 들어가 있고요. 킨지 부분 근처의 도색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원래 당연히 이렇게 내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용품을 다 꺼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재즈 변신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큐브를 들고 다니는 얼굴 없는 샘의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역동적이게 잘 해놨네요. 살짝 연질 재질인 것 같고요. 발은 이렇게 앞발만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즈의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금색 같은 걸로 도색을 해줬고요. 무기 자체는 이제 안쪽에는 사출색인 것 같고 겉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크롬 실버 비슷하게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즈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기계적인 기믹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즈의 본체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변신을 잘 시켜놔서 그런지 단차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고요. 이 조그만한 게 살짝 묵직합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클리어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에는 역시나 잔기스랑 이렇게 살짝 금도 가 있습니다. 일단 비클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도색도 좀 까진 데 빼고는 뭐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곳에 도료 뭉침, 창문 살짝 깨져 있는 거, 그리고 이런 힌지 부분에 살짝 도색 미스 같은 것들 빼면은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알차게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고요. 배면 부위. 일단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비클 모드랑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랙맘바에서 나온 사이드 스와이프 비클 모드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아이언아이드와의 비클 크기 비교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증강을 했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피스 라인이랑 이런 블랙맘바 라인이랑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재즈가 작아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이렇게 무기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그냥 얹혀 놓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홈파인 대각선 부분을 여기 뒤에 날개 부분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 부분을 여기 구멍에다가 껴주시면 루즈가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 샘이랑 같이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무비 09번 오토봇 재즈 변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무기 얹혀놓으신 거 빼주시고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팔을 살짝 벌려주시는 거예요. 살짝 보시면 여기 안에 조인트, 여기 뒷부분에 이 클리어 창문이 조금 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 살짝 빼주시고 여기 앞에도 조인트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벌려 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바리케이트처럼 뭐 이런데 걸리는 부분 너무 힘으로 빼주셔서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벌려지고 여기 옆에도 휀더 부분도 벌려집니다. 이렇게 빼시면 이제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 주셔야 이 천장이랑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 그리고 앞에 본넷 부분 이렇게 빼주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본넷 부분 주의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도 조인트 빼주시면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천장 부분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 살짝 빼주시고 여기 앞에 부분 천장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등판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부분도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허리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신 상태로 다리부터 먼저 만들게요. 다리는 이제 이 트렁크 부분이었던 부분 이렇게 올려 주실 수 있고요. 이중인지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신 상태로 뒷 휀다 부분, 뒷바퀴 부분, 휀다 부분 이렇게 이중인지 옆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리를 가지고 내려와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핸다 부분 좀 옆으로 치워 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부분이랑 이제 요 조인트 부분이랑 껴 주시면 돼요. 딱 소리 나게. 그 다음에 뒷핸다 좀 치워 주시고 여기 바퀴 부분을 이렇게 떼시면 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시면 이제 여기 조인트 부분 돌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 주신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 요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이 군형에 여기를 꽂으시는 겁니다. 이 군형이 맞게끔 이렇게 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뒷핸다 부분 요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조인트 맞을 수 있게 여기 이중인지 잘 맞춰서 방향 맞춰서 딱 껴 주시면 되시고 그 부위에서 여기 뒤에 한번 접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이렇게 뻗어 주시고요. 이 옆에 부분 빼시면 이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랑 껴질 수 있게 뭐 안 껴져도 되니까 너무 힘으로 하시다가 파손 나시는 것보단 그냥 적당히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내려주시고 이 지금 발가락이랑 이 옆에 부분이 합금입니다. 이 부분은 합금이고 이 옆에 다리도 동일하게 펴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다리 펼쳐 주시고 여기 조인트 맞게 여기 안쪽이랑 이 조인트랑 딱 소리 나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퀴 뒤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보이는 조인트 부분에 여기 뒤에 아까 트렁크 부분 조인트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핸더 부분 여기 조인트 부분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방향 맞게 껴주신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펴주시고 이 옆에도 조인트 맞게 껴주시면 되는데 잘 안 껴지면 억지로 안 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발가락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기 허리 부분을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케이드 다리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벌려주신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뭐 살짝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러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 무릎 부분이 살짝 헐겁습니다. 이런 거 뭐 보강 바니쉬로 해주시고요. 여기 뒤에 올려주시고 연질이에요.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렇게 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체 부분은 어떻게 변신시킬 거냐면 본넷 부분 살짝 올려주시고 보시면은 이 전체로 돌아가는 거랑 이렇게 본넷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품이 돌아가는 거랑 이 원통만 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가슴 파츠 부분만. 그래서 이 가슴 파츠 부분을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이 본넷 부분 닿지 않게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프라 탄성 이용하셔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본넷 부품이 달려있는 전체 부품을 한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 부분만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부품 한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넷 부분은 이 가슴 안쪽으로 넣으실 건데 이 가슴 부분 살짝 빼주시고 해주시면 본넷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셔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서 이 허리 지금 힌지들 쫙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힌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마스터피스 범블비 비슷하게 접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본넷 부분 양쪽에 좀 파인 부분 여기 옆에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여기 앞에 그릴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살짝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 뭐 살짝 닫아주셔서 고정시키셔도 되고 뭐 살짝 방향 이렇게 좀 세워서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 부분 여기 안쪽에 한 번 더 빼실 수 있어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조심해 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접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여기 날개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열립니다. 해서 최대한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에 날개 이 조인트 부분이 닿을 수 있게 잘 접어 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등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접으시면 최대한 여기가 닿으면서 조인트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셨으면 뒤에 여기 이렇게 펴주시고 펴주셨으면 여기 이제 조인트 부분이 여기 안쪽에 살짝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끝에 회색 조인트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소리나게 조인트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팔은 여기 옆에 창문 부분 먼저 빼서 올려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있기 때문에 클리어들끼리 간섭 안 생기게 조심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부분이 팔이랑 걸려 있어요. 팔 부품이랑 걸려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깨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깨까지 올리신 상태로 여기 앞에 휀다 부분, 전조등 있는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이제 팔은 바퀴랑 이렇게 딱 소리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말썽이네요. 많이 빡빡하게 고정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팔이 이 상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팔은 여기 전조등 있는 부분 한번 접어주시고 이 뒤에 부분 힌지가 이렇게 좀 90도로 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힌지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꺾어주시고 돌려주시고 돌려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여기 클리어 창의 조인트, 여기 이중인지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시면서 방향 맞춰서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펴주시면 팔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팔, 팔 이렇게 빼주시는데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여기랑 껴지기 때문에 이거 빼주시면 스무스하게 열리실 거예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딱 소리나게 살짝 바퀴에 걸쳐서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전조등 부분 돌려주시고 이렇게 쭉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꺾어주시고 돌려주시면서 여기 살짝 있는 조인트 맞게 껴주시고 여기 클리어 파츠 조인트 돌리시면서 껴주시면 팔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부분은 여기 옆에 막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돌려주신 다음에 이 회색 부분이 걸리지 않게끔만 나올 때 걸리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색 부분 빼주시고 여기 가운데 거 돌리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이제 재즈의 헤드 조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쁜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고 나시면 이제 마스터피스 무비 넘버링 NPM 09 재즈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조형 자체는 정말 잘 나왔어요. 이 크기에 진짜 많이 변신이 되고요. 스텝수도 꽤 많고 되게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합금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뭐 가격도 뭐 마스터피스의 가격처럼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색까짐이나 뭐 이제 클리어 창문 깨져 있는 거 진짜 그런 문제들은
하스브로나 타카라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무슨 제품을 받을 때마다 성황고시 없어요. 좀 그런 걸 긴장하면서 제품을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정말 몰드도 잘 파져 있고요. 이런 뭐 가슴 파츠 부분에 몰드들도 잘 파져 있고, 뭐 이런 허리 부분에 몰드 부분도 잘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재즈 조형 중엔 당연히 뭐 원탑이고요. 제일 조형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허벅지 부분에 몰드나 그 다음에 이 등판에 몰드들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시제품보다는 좀 몰드가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제 샘플로 봤던 사진이나 동영상들보다는 조금 몰드가 약한 기분도 듭니다.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M09 재즈의 가동률은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뭐 이렇게 치켜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뒤로 뭐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실 수 있고요.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시고 또 올려주시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가 조금 아쉬운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구부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뒤로 갈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구부려져서 좀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딱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네 손가락 다 끝에서도 한 번 더 구부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돌아가지 않고요. 밑으로는 요 정도, 위로는 살짝 요 정도 조인트가 빠지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를 펼쳐주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뭐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뭐 이제 더 움직여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은 이 위쪽에서 힌지 한번, 이 밑에서 힌지 한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이 등판만 없으면 끝까지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요 정도 가능하시고, 뒤로는 요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발목 부분이나 이 정강이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여기 위에서 360도 돌려주실 수 있고, 발가락은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뭐 요 정도 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걸리는 부분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즈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꽂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그냥 검은색 안쪽에 통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딱 손가락 모양, 이렇게 모았을 때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여기 검은색 부분 살짝 밀면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향 보시면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무기를 쥐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뚜껑 한번 올려주시고 이 클리어 파츠를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재즈의 맨얼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클리어 파츠를 닫고 나면 이렇게 두개골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크도 조금 벌어지고 뭐 잘 모이지도 않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 안에서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손톱으로 빼주시고 다시 닫아주면 이렇게 다시 두개골이 조금 잘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 사이즈가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이즈 비교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터피스 범블비가 원체 좀 크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 크기 고증을 많이 따지지 않는 편이라서 뭐 웬만큼 맞으면은 조금 합리화 시키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즈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이랑 크기 비교입니다. 이 조그만 아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우리 메가트론이. 그래서 사이즈 비교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마스터피스 재즈의 허리를 반으로 가르는 기믹은 이 뒤에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버튼이 있어요. 튀어나온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이 허리를 잡고 위로 빼주시면 쏙 하고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구조냐면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부위가 이 버튼을 누르면 살짝 들어가서 허리가 빠질 수 있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허리가 반으로 갈라진 재즈한테 이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를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까지 들어가게 껴주시면 허리가 두동강 난 재즈의 모습을 재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가트론으로 재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스트워즈 홍보를 한 번 더 하고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재즈를 찍고 있는 메가트론을 연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메가트론이 아무래도 라쳇 관절들로 잘 버텨주기는 하는데 뭐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따로 고정해 주는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손가락으로 버티게 해놨는데 뭐 따로 조인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간만에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무비 제품 아무래도 마스터피스니까 이름에 걸맞게 조형도 참신하고 되게 잘 나와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품질 문제가 조금 아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재즈의 팬이신 분들은 이제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MPN09 재즈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